반갑습니다. 자, 오늘 18페이지 다섯 번째 이때 총주왕보살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총주왕보살이 이렇듯 희소희유한 모습을 보고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기이하게 여겨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모아 합창하고 개송으로 부처님께 주었다. 이러한 신통스러운 모습은 누가 놓으신 것입니까? 누가 오늘 정각을 이루셨기에 이와 같이 큰 광명을 두루 놓아서 시방의 모든 국토 황금빛이 되고 삼천 대세계 역시 그러하옵니까? 누가 오늘 자제함을 얻으셨기에 희유하신 큰 신통을 널리 펴십니까? 끝없는 불국토가 모두 진동하고 용신의 궁전도 모두 불안합니다. 오늘 모인 대중 모두가 궁금하여서 누구의 힘인지 헤아리지 못하니 부처가 보살인가 큰 성문인가 범천인가 마왕인가 제석천인가 바라오니 세종께서 큰 자비로서 이 신통의 까닭을 말씀하셔서 그때 부처님께서 총주왕 보살을 칭찬하시고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너는 대비심으로 모든 중생과 미래의 중생을 위하여 이런 일을 물었으니 잘 들으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이 인연을 말해 주리라. 선남자야, 너희들 알아라. 지금 이 모임에 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관세음 자제이고 끝없는 급으로부터 대자 대비 성취하고 한량없는 다라니 문을 잘 닦아 익히더니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자 이와 같이 큰 신통을 가만히 놔두었느니라. 자, 지난 법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그 대중과 같이 있다가 발끝을 땅에 대니까 육종이 신동했다. 천지가 신동했다. 그 다음에 온 우주가 완전히 흑빛으로 변해서 모두 그 천인들이 놀라고 용신, 용궁, 천궁이 다 흔들리고 하는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라는 그 자체가 흔들린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진동이라 하는 거는 우리 몸도 우주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몸이 떨리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그 사람의 업연이 소멸될 때, 업을 털어낼 때 몸을 흔듭니다. 흔들어서 그래 한다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현상이 오니까 총주왕 보살이 희유한 일이라는 걸 말씀하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정각을 누가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보살입니까? 아니면 어느 성문이 큰 대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잘 들어라.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것은 관세음 자제보살이라는 보살이 과거에 한량 없는 것부터 대자 대비를 성취하고 한량은 다라니 문을 얘기했다. 이 다라니는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라니 문이라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신언도 포함되고 주문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심여장국 대다라니 큰긴 다라니 그다음에 능엄신주 이런 게 전부 다 다라니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통틀어 다라니 문 또는 이걸 총이라 한다. 그럼 이 다라니는 정말로 신통하거든요. 우주의 소리입니다. 첫째 크게는 막 우주의 소리다. 근데 그 단순한 우주의 소리가 아니고요.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의 소리, 바람의 소리, 물의 소리, 새 소리 할것 없이 뭐 심성 소리, 어떤 뭐 돌뿌리가 부딪히는 소리까지도 다 어우러져 가지고 있는 이 소리를 갖다다가 다라니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라니는 부처님이 설하실 때 부처님이 삼매 속에 들어갑니다. 그 광경은 능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합장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셔서 백보강을 비추니 시방법계에 모두 진동하고 하신 열애가 천여의 보련하에 앉아 그 화신 열애의 입으로
다란 일을 쓸라는구나 나 무아미타불. 이 다란이는 부처님 외에는 설할 수가 없습니다. 신원도 마찬가지고요.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보살들이 듣고 부처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배웠다. 여기에도 왜냐하면 다란이물을 닦아 익혔다 했거든요.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여기 얘기하는데. 이래서 왜냐하면 천지가 진동하고 있는 신도 놀래고 다 놀랍니다. 이 다란이를 하기 전에 이와 같은 신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다가 아주 깨달음이 있는 성각자가 독송용 천수경을 편집을 했단 말이죠. 그마 다란이 심여장구 대란을 하면은 천지가 다 놀래고 신들이 놀래고 귀신이 놀래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다가 놀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다란이는 우주의 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선에 뭐냐면은 편집할 때 맨 첫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정구 업지는 수리 수리 마수리라. 정구 업지는 정구 업진언입니다. 구업을 깨끗한 진언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왜냐하면 이 구업만 아니고 우리 몸에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몸, 신, 몸으로 짓는 우리 행동하지요. 몸으로 짓는 것과 입으로 짓는 것, 말로 짓는 것과 생각으로 짓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구업은 왜 이 구업만 깨끗하다 그게 아니에요. 신구의 삼업을 다 깨끗하게 하는데 신업은 왜냐하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구업은 네 가지입니다. 업도 세 가지입니다. 이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 짓는 건 살생 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도둑질 하는 것도 있고 사음하는 것도 있고 입으로 짓는 건 거짓말하고 또 이쪽 말 지지고 옮기고 나쁜 말 하고 막 이런 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탐욕심,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내는 마음, 또 내가 지혜롭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 잘못 때문에 하면 악업이 되고 잘 때문에 선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네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 보면 넥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이빨이 나는 걸 표시를 해놨는 게 요게 넥사자입니다. 이게 입구에 이빨이 두 개가 요래 먼저 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넥사자라고 하는데 입이 그만이 중요합니다. 그럼 입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그 옛말에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 알죠? 말이 씨앗이 된다. 예, 여러분들 오늘 참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는 이 말은 그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이 씨앗이 되는데 어떻게 이 말이 씨앗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우주는 뭐로 만들어졌다 했습니까?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그 마음이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나 우주의 마음,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이어봅시다. 해운대 앞바다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지요. 마음이 그만큼 심대하기 때문에 파란 하늘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지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남대문 한번 쓱 지어보세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는 모든 게 다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마음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마음을 떠나가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마음을 갖다 이걸 일심이라고 합니다. 일심. 그럼 일심을 갖다 뭐라 하냐면 중생심이다. 조금 전에 말했죠. 중생심이다. 자, 사랑하는 딸 생각해 보세요. 석 들어왔죠, 그죠? 남편 일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들어왔죠, 그죠? 이렇게 마음은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 쓰는 거를 자꾸 집착하고 욕심지고 이런 마음을 쓰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런 작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은 심대합니다. 이걸 갖다가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게 일심은 중생심이다. 이 실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만이 크다 하는 걸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주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갖다가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장.
열의 창고입니다. 창고. 열의 창입니다. 창고에 우리 지금 우주 공간을 벗어나가지고 뭘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는 열애장이단 말이죠. 이 창고에는 전부 다 담겨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담겨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왜냐하면 복사가 되어버립니다. 저장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래서 중생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거는 과거부터 말이 씨앗이 되더라. 말의 씨앗을 갖다 다른 말 하면요.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종자식. 마음의 씨앗이 종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다란이라는 우주의 소리, 이 다란이라는 우주의 묘음, 이 다란이라는 우주의 진리, 이 다란이라는 우주의 깨침, 이 다란이라는 우주의 울림, 진동이 울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대단한 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종자식이면 종자식 좀 이따 다시 무섭니다. 딱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말이 씨앗이 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큰 문제를 일으켜오죠. 이 말을 보고 천상의 도끼라고 합니다. 이 말하면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구업진의라는 그 먼저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전구업진하고 여러분들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사바 다 외우죠. 그죠? 이거는 내가 한문을 써놨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쓴다면은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말은 깨끗하고 깨끗하여 지어이다. 또는 행복해 지어이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전구업으로 해서 어째서 행복해지느냐가 문제죠. 이것만 한 대가 행복해집니까? 수리수리 마술이라는 생기고 아니집니다. 수리수리 마술이라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수리수리 해가지고 이 말해가지고 깨끗하고 깨끗해 지어이다 이렇게 한 대에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수리수리 마술이 수리 사바 이렇게 이거는 깨끗하고 깨끗해 지어이다 뭐 행복해지어이다 뭐 합니다. 이거 한 대가 행복해지고 이거 한 대가 뭐 한다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써봅시다. 수리 수, 우리, 마하, 수리, 수수리. 자, 우리나라 말은 수리, 수리, 마수, 수수리. 이런 게 요새 아들이 말이죠. 뭐, 텔레비 같은 거 하면 수리, 수리, 마수리 하고 막, 뭐, 장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애들 참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모릅니다. 컴퓨터가 고장나면 수리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수리라는 말은 고친다 말이거든요. 수리라는 말은 고친다는 말이에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수리하러 갑니다. 고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여기 봅시다. 수리 고치고 크게 크게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고쳐지다. 우리 한글로 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치고 고치고 크게 고치고 또 고쳐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 뭘 고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잘못된 말을 아름다운 말로 고치고 너무 가슴 아프게 했던 말도 아름다운 말로 고치고 너의 잘못된 말을 고치고 고치고 크게 크게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어라 이 말이거든요.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말을 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또 잘못된 말은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데 장난삼아 수리 수리 마 수리 수리 사바하 이런. 이 애들, 그 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은 앞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정구업지는 내 말을 잘못된 말을 고치고 고치고 크게 고치고 또 고쳐지어이다. 어떻게 나쁜 말을 좋은 말로 거짓말 하는 거는 거짓말 하지 않은 말로 옆에서 왜냐하면 나쁜 말, 이쪽에 저쪽에 옮겼던 말을 그런 말을 쓰지 않고 하여튼 말을 왜 씨앗이 되니까 씨앗이 되는 증거를 또 내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씨앗이 되는가. 그럼 말만 고치라 말은 아니죠. 그죠? 아까 뭐또 고치는 행동도 고쳐야 되겠죠. 행동도 고치고 잘못되는 행위도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크게 크게 고치어지어이다 이 말이거든. 또 생각도 잘못된 생각도 고치고 탐욕심도 고치고 성내는 마음도 고치고 화내는 마음도 고치는 것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로구나 나 무아미타불. 이 엄청난 뜻이 있는데 여러분 앉아가지고 전국갑진에 수리수리 마수 이러면 했단 말이지. 이제는 여러분 생각할 때 아 고치는 게구나. 말을 또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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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쳐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사는데요 불교는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위, 잘못된 언어 이걸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업이 되거든요. 전구업이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고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장사하는 사람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사업하는 사람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집에 지금 이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나는 왜 가난한가? 왜 가난한 이유가 생겼을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돈을 함부로 쓰는가? 나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가? 나는 무엇을 함부로 잘 사는가? 함부로 안 사?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 하면요.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큰 돈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냐하면 어디 가다가 돈 함부로 썼던 거 아 앞으로 그렇게 쓰면 안 되겠네. 요즘 텔레비전 보면 뭐 인터넷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저거 사고 싶어. 사서 갖다 놓으면 실제 쓸 수가 없는 거라. 그런 것도 다 고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요 뒤에 얘기는 다음 법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